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할 줄 안다. 감사 스마일이 감사 스마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배 긍정이다 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운 좋은 사람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스마일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또 열어주셔서 또 자기 전에는 또 오늘 하루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음속에만 담아놓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리기 전에는 지난번에 감사 스마일이 덕양구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서울특별시 일산동구 정발산동도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리고요. 고향 힘이 뭉치면 현실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서 김포에 걸포에 있는 넘버원 부동산 임민호 대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토민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부동산 인사이트가 상당히 있으신 분입니다. 또 김포가 지금 최근에 서울 편입 관련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어제 보니까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김병수 김포시장님이 모여서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또 협약식을 또 맺는 것을 기사를 또 보면서 생각보다 김포시는 좀 빨리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고양시도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방송 전에 이야기 드리고요. 또 하나 이야기 드리면, 경기 북도 아니고 서울 편입 예스. 또 감사 스마일이 어떤 팬 덕분에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는 아마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이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설문을 했어요. 한 40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설문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양시 1인당 GRDP가 2,100만원,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가난하고, 고양시 재정자립도 역시 32.8%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고양시 인구가 108만 명인데 전국의 2%입니다. 고양시의 GRDP는 지역내 총생산인데 23조 원으로 전국 1% 수준이다 보니까 현재보다 23조 원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된다.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정말 일자리가 없고 베드타운인 고양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 스마일 생각은 서울로 편입이 하나의 방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 편입을 갖다가 정말 요구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 편입으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12월 4일 날 헤럴드 경제에 서울 상징 대관람차 서울링에서 트윈 아이로 수정되었다. 뭐가 달라졌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들 상암동에 서울링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수정됐고 이제 이것들이 좀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아침 방송 및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또 댓글과 알림까지 감사 스마일이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수환 기자님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 개의 링, 두 개의 링으로 구조 변경을 갖다가 하는데, 이제 탑승 캡슐이 두 배로 또 늘려가지고 경제성을 또 개선을 했고요. 하늘공원에서 평화의 공원으로 또 일단 위치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집안 안정성 및 시민 접근성을 따라 개선을 갖다 했고요. 또 사업비도 최초에는 4천억이었는데 9,100억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 이제 이게 뭐 서울시 예산으로 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자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사업이고, 또 서울의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서북부에 은평이라든지, 뭐 마포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벨트, 향동과 더도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먼저 하늘공원에서 평화의공원으로 변경됐다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늘공원이랑 월드컵공원은 다들 아시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근데 지금 평화의공원이라는 거는 뭐 마포구청역과 월드컵 경기장역 사이에서 이제 평화의공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산대교하고 좀 맞붙어 있고 하늘공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하늘공원이 이제 지반이 이제 여기가 난이도를 갖다가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반이 이제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늘공원에서 평화의공원으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조감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하려도 했던 거를 이제 월드컵공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암동 이제 평화의공원으로 이제 변경을 갖다 해서 이렇게 추진할 건데 이렇게 또 짚라인까지도 지금 설치를 하고 원래는 링을 갖다 X자가 아닌 그냥 하나의 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계성을 더 높이고 더 안전하게 지금 X자의 Y, 뭐 그러니까 X자의 트윈 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변경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지상에는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위락과 오락,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트윈아이 투시도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멋지게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하려던 서울 상징의 대관람차 서울링이 추진 과정에서 상암동 평화의공원 트윈아이로 지금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명쾌하게 그 이름은 지금 서울링으로 할지 아니면 뭐 이제 트윈아이로 할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트윈아이보다는 저는 차라리 서울이라는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링으로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의 커다란 링 구조가 이제 두 개의 링이 교차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건립 장소도 하늘공원에서 평화의공원으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서울 트윈아이와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을 민간업체로부터 접수했다고 지난 3일 밝혔고요. 시에 따르면 세부 계획은 향후에도 기획재정부 등과 검증하고 제3자 공고 등을 거치면서 변경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PC 값을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PC 값이 1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던도 런던 아이가 있는데, 런던 대관람차가 상당히 그 많은, 이익을 갖다가 지금 런던 쪽에 지금 주고 있는데, 영국에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서울링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가서 이제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바지할 수 있는 랜드마크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이 지난달 29일에 제안서를 냈고, 이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법상 최초 제안자 지위를 갖는다고 시는 또 부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발표한 기본 방향을 이제 반영하면서도 접근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가지고 장소를 하늘공원에서 평화의공원으로 바꾸고, 또 대관람차 형태도 서울링, 그러니까 하나에 있는 링에서 이제 두 개의, 링으로 해가지고 지금 트윈아이로 수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난 3월에 이 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감사스마일도 감사스마일 TV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살이 없는, 스포크리시스라는 고리 형태의, 대관람차 조성을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시에서는 이제 하늘공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반조사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상의 문제를 검토했는데, 하늘공원에 대관람차를 조성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이제 하늘공원은 또 지대가 높아가지고 서울 도심이라든지 남산, 북한산 등의 자연경관이 조망이 용이하고 또 서울로 들어오는 서해뱃길의 관문에 위치해가지고 지리적으로도 여러가지로 또 좋은 그런 상징적인 랜드마크 빌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하늘공원에 국한하지 않고 월드컵공원 일대로 늘렸다고 시는 부연했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레기 매립 지역이어서 지지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접근성에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아마 월드컵 공원으로 해가지고 일단 위치를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장소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링을 갖다가 두 개의 링으로 해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사업비가 이제 두 배로 좀 오르긴 했는데
시는 최초에 4천억을 이제 들어가지고 추산, 시는 최초 예산을 4천억을 갖다 예상을 했는데, 이번 제안서에서는 9,100억 정도가 지금 제안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뭐 그런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에 따르면, BC 값이 1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BC 값이 나왔다. 비용 대비 편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는 아랍에미리트의 아인 두바이로 지름이 257m에 달하는데, 만약에 서울링이 완공된다라고 하면 규모상으로 세계 2위에 오르게 되고, 다만 큰원 가운데 살이 없는 고리형 대관람차 형태로는 서울 트윈아이가 세계 1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이게 언제 들어올 것인지 다들 또 궁금해하실 텐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또 착공이 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서울링은 해발 96m인 하늘공원에 건립돼가지고 해발 276m의 초고층 건립물로서 63빌딩보다 높은 시야를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안서에 따르게 되면 지상 40m 높이에 220m 높이를 확보하는 것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모든 대관람차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전망을 자랑하게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또 하늘공원 그리고 이제 노을공원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집 라인을 갖다 또 만들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는 위락시설을 갖다가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월드컵 대교와 성산대교를 갖다 끼고 있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링을 갖다가 구경하러 올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세계의 모든 관광객들, 또 서울을 갖다가 뭐 뻔한 도시가 아니라 뭐 즐기고 그다음에 즐기면서 놀수 있는 그런 펀할 수 있는 그런 메가시티 서울로 갈수 있겠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려서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여기 실내 투시도의 모습인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실외만 이렇게 멋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내에서도 T&I만 관람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제 즐기고 또 가족 단위로 해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또 식사라든지 또 카페에서 이렇게 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엔터테인먼트까지 같이 구상을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링 하부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13,126제곱미터의 규모의 공연 및 전시장이라든지 또 기타 지원시설, 또 분수, 짚라인, 모노레일 등까지 부속 레저시설 등이 조성되고요. 또 분수 같은 경우는 난지연못을 조성해서 방문객이 편히 쉴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만들고, 모노레일은 지하철 6호선에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역하고 대관람차 사이를 운행해가지고 시민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은 영국의 대표 관광 명소인 런던 아이를 설계했던 세계적 구조회사인 ARUP를 통해가지고 내진 및 내풍 안정성을 검토했고요. 또 트윈아이 시공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 SK 에코플랜트가 지금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저는 3월 달에만 이야기 드렸을 때만 해도 이게 정말 조만간 뭐 되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이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제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거고요. 내년 1월에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서를 보내가지고 사업 적격성을 검증하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지금 착공을 목표로 지금 이걸 갖다가 서울링 사업을 갖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님은 서울 트윈아이가 서울링이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창적 디자인과 공공성 등을 살릴 것이며, 앞으로 서울의 곳곳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채워서 서울을 재미와 매력, 그러니까 빠단 도시가 아니라 펀, 즐길 수 있는, 그다음에 세계적인 도시, 메가시티의 그런 선두에서 그렇게 갈수 있도록 재미와 매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가야 될 방향은 서울 편입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평화의 공원과 하늘공원, 그리고 이제 월드컵 경기장, 여기 바로 위에가 이제 수색역이고, 이제 수색 등산로타운이고, 왼쪽이 이제 월드컵 공원, 왼쪽이 노을공원이고, 이제 이쪽이 바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덕은지구고, 그 맞은편이 이제 향동인데, 거의 이제 마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은평은 거의 고양시 덕양구 맞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링이, 들어오는 것도 고양시의 큰, 뭐랄까, 그런 자랑거리가 또될 수가 있고요.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한강을 갖다가 같이 김포시하고 고양시가 서울과 같이 이제 한강을 갖다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또 물론 하남시라든지 구리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에 발맞춰서 나간다라고 하면 메가시티 서울을 갖다가 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큰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멀리 지금 가양대교도 보이고 있고, 월드컵 대교, 성산대교, 이거 한강을 갖다 마주하고 있고, 강서구,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일산 동구 서구도 한강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이 르네상스를 갖다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울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그 관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돼서 내년에도 감사스마일이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은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을 갖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서울링이 이제 TNI로 수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벌써 금요일인데요. 행복한 또 주말 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